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7월 24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1.31% 하락, 나스닥 2.29% 하락, 반도체 지수도 1.64% 하락했습니다. 자, 독일도 하락했습니다만 약보합이라 할 수 있겠죠. 0.01% 하락. 유럽은 비교적 양호한 정도로 그냥 살짝 쉬어가는 정도입니다. 자,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특히 나스닥에 기존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이 4%에서 5%까지 크게 하락하는 전일이었습니다. 자, 나스닥이 보시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음봉이 좀 큰 음봉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도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상당히 지금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철거하라, 퇴거하라 72시간 내에 그러한 뉴스 나오면서 중국도 그러면 그 문서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이 나는 것 같으니까 소방차가 출동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본 적 있을 겁니다. 중국도 그러면 우한에 있는 미국 너그 총영사관도 우리 퇴거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중국해입니까? 그쪽에 무력 시위도 서로 막 미사일을 몇천 발 쏘았다 이런 뉴스도 봤는데요. 상당히 미중 간에 마찰이 무역협정은 그대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뒤로 제껴놓고 다른 부분으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트럼프의 지금 재선 가도에 비상이 걸렸다. 조 바이든보다 훨씬 못 미치는 5, 6% 정도의 차이를 지금 가져오고 있으면서 열세를 지금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그것을 만회해 보려는 그런 전략도 좀 숨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국은 전일 그래도 뭐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 됐거든요. 조금 밀리다가 끌어당겼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보시게 되면 장 초반부터 기관이 그냥 패대기를 치는 걸 봤습니다. 전일 기관이 5,868억 매도, 외국인은 2,000억 매도를 했는데요. 장 초반에 5분도 안 돼서 1,000몇백억, 2,000억 이렇게 패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기관이 작정하고 때리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했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챙겨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인버스를 들어갔습니다. 인버스 지금 현재 지수 하락에 대한 인버스를 들어갔는데 일단 그 부분은 주요했죠.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 장 초반에 빠진 듯 하다가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실히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인 반면에 코스닥은 스무스하게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왜? 외국인이 사들어옵니다. 그죠? 기관도 같이 막 사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일도 코스피는 0.56%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은 0.84% 맞습니까? 상승을 한 맞습니다. 눈이 나빠서요. 죄송합니다. 어저께 코스닥은 상승도 한 그런 상황이다. 수급이 중요하다. 아무리 동학개미라 칭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정시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랠리할 때는 기관의 외국인의 힘이 없이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것은요. 선물도 외국인이 전일 상당폭 6,900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했다 이겁니다. 자, 카카오 같은 종목도 지금 1.3% 빠지는 걸로 보이는데 던졌습니다. 한번 던지고 다시 샀다가 시장이 아무래도 이 카카오를 받쳐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오늘 시장이 안 좋아져 버리면 같이 두들맞기 때문에 토하기 싫어서 한 번 더 들어간 것도 또 챙겨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에 수젠텍도 10% 이상 차익 실현하고 매도하고 나왔고요. LG화학도 전일 종가 매매 일단 성공적으로 들어간 부분 적당하니 그냥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에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 게임도 상당히 조금 지금 조정권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게임을 정말로 리니지를 열심히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 게임에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매매가 거래가 좀 잘 돼야 NC소프트한테 좋은데 최근에 잘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리니지 추, M 이런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올라갈 때는 그죠? 올라갈 때는 이유 찾기다. 그분을 말을 제가 딴지 거는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요. 올라갈 때는 그죠? 이제 며칠 한 일주일,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는요. 그럼 그죠? 이유를 찾자면 뭐 다른 경쟁사의 8월에 출시 예정인 그쪽에 매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리니지 M 이런 쪽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던 부분에 아승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먼저 하락폭 크기 때문에 반등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는 75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반등 한번 넣으면 그때 적절히 잘 대응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개장전 방송 제가 최근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8시쯤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보다 좀 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로딩을 할 테니까요. 아침에 한번 챙겨보시고 장에 임하시면 훨씬 도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도 21권역 반드시 좀 지켜야 됩니다. 처진다면 조금 줄였다가 30만원권에서 다시 줄였던 물량 다시 추가, 셀트리온도 10만원 반드시 좀 지켜야 됩니다. 10만원을 지키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틀어 막혀 있습니다. 틀어 막혀 있기 때문에 56,000원권 정도의 단기 고점과 그리고 52,000원권 정도의 박스권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장기로 들고 가기에는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발빠른 매매 가능한 분이라면 탄력적인 종목군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터케이는 여기서 청산하고 한국 NHN 한국 사이버 결제로 들어가서 일단 수익 한번 챙겨먹고 다시 들어간 부분이 어저께 2% 더 추가 상승, 그래서 3.8%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지금 약간 약세 출발한다 하더라도 적당히 지킬 부분 지키면 돌았을 때는 이러한 언택트 내지는 결제 관련의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이 가장 먼저 돌았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어디다? 20일이다. 20일. 그죠? 꼭대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매수 포인트는 어디다? 카카오도 21권역에서 반등하잖아요. 21권역에서 사야지 꼭대기 올라가는 종목들 꼭대기에서 따라가시면 큰 낭패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진단키트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네요. 수젠텍 3만원 목표치로 가져간다 말씀드렸고 3만원 인근에서 그냥 청산해 버렸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7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5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꽁이 반가반가. 자, 인버스는 끝내주기 잘 샀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이 잘 버텨줘야 될 텐데.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은 다행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졌으니까 0.32%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다우존스는 0.02% 강보합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일단 인버스 상승, 자, 한국사이버결제 그래도 매수단가 위, 자, 확 줄였다 이겁니다. NC소프트 하나 있고요, 코스피,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더 강세니까 코스닥이 더 비중이 커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인버스가 커버하니까 조금 빠지는 거 이거 인버스가 커버한다 이거지, 그죠? 그렇게 해칭도 잘 해 나가야 된다. 인버스 이야기 한 번은 안 했잖아 최근에. 어저께 인버스 매수 퍼펙트 역광이, 인버스 한 번 이야기 안 했어. 인버스 여기 이후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기 이후로 어저께 인버스 사 바로 지수가 빠져요. 그것은 지수에 대한 방향에 대한 예측을 닥터케이가 강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방송 계속 들으신 분들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인버스 이야기 하던가요? 한 번 안 하다가 어저께 인버스 4 딱 그럽니다. 그죠? 시장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제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야, 참 맞아요, 인버스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저께 이야기 하셨나요? 이렇게 맞장구 한번 쳐주면 방송하는데 더 재미있을 텐데. NC소프트 잘 안 빠지죠. 먼저 빠졌다 했습니다. 먼저 빠졌다 그랬어. 코스피 0.75% 하락, 코스닥 0.66% 하락입니다. 자, 이거 봐봐, 플러스로 전환하지. 어저께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영화와 같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수는 하락해서 인버스 플러스 나고, NC소프트와 한국사이버결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은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 최고의 시나리오인데요,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딱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먼저 많이 빠졌거든 NC소프트. NC 5% 추가, 돈 있지? NC 5% 추가 먼저 많이 빠졌어. 누가 뭐래도 게임이 1등이에요 그래도. 근데 다이렉트로 1로 간다고요? 와, 1로 가면 무조건 주워 담아야 돼요, 그죠? 이제 풀베팅입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돌파된 고점 부위에서 딱 멈추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저항받던 거 돌파되면 뭐라고요? 지지입니다. 여기서 그냥 실렁실렁 움직이다가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 쓱 들어오면서 툭 땡겨 올리면 양호,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지부진하면서 별로 간 거 없거든요. 땡겨 올립니다. 자, 의외로 포트폴리오 잘 버텨주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시장도 강하게 들어올립니다. 재밌네요.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매수세 들어옵니다. 코스피에서 416억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90억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선물 1500계약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인버스는 그냥 보험입니다. 들어갑니다 그냥. 언제 안심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 2200 위로 올라와야, 2220 저기 위로 올라와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2209가 가지고 튕겨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봐야 돼요. 어저께 점심시간에 12시에 말씀드렸습니다. 1시까지 반등할 거다. 그것도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때 인버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공이 받다, 받고 5% 나중에 적당하니 공이 여기 승부걸어, NC소프트 승부걸어, 그냥 NC소프트 5% 더 사. 공이는 이 반등하잖아. 봐, 플러스잖아. 이거 봐봐. 꽁이 알았지? 이거 더 사. 엔소프트. 이거 봐봐. NHN 한국사이버기업체 대번 들어올립니다. 대번 들어올려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미리 조정을 좀 받은 편이거든요.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자, 뭐 동그라미 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야, 게임주가 딱 돌아서잖아. 이 봐봐. 어저께 그 이야기를 딱 했거든요. 게임주 먼저 조정받았으니까 돌아설 수 있다. 아, 여기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야, 꽁아, 야, 진짜 응? 딴 거 다 쳐보두고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게 맞추는 거 아니야, 꽁이? 그런 거 같다. 1번. 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 이거 오늘 시장이 빠지는데 이거 돌아선다고 이야기 했잖아, 미리. 되게 심하게 빠지는 근육도 없어요. 2차전지가 좀 오른폭이 있으니까 이쪽이 좀 심하게 빠지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그만큼만 폐기물 관련 반등 중이고요. 야,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냐, 꽁아? 와, 엔씨소프트 가는 거 봐. 어저께 샀어요. 여기서 어저께 여기서 20% 사놨어. 여기서 어저께 산 가격보다 올라오잖아. 성공. 반등 넣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 이거 하나 물려 있거든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2,000원 정도 물려 있는데 이거 물린 것도 아니고, 말은 정확하게 해야지. 3,000원 물려 있습니다. 아이. 어느 순간 한번 퍽 하고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슬슬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제 블록딜 이슈도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고, 그죠? 팔 물량 팔았으면 이제 올라갈 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터케이 특기가 순환매 예측이거든요. 이거 삼성전자 위에서 딱 팔아먹고 한국사이버결제로 교체합니다. 사자마자 올라가잖아. 그죠? 그런 순환매가, 교체매매 이런게 닥터케이 특기예요. 특기. 지수 출렁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챙겨, 딱 챙겨먹고 쫙 가는데 그대로 V자로 땡기죠. 다시 사. 다시 산 거 2% 날라가잖아. 그죠? 2%가 날라간다는 표현이 맞습니까만, 어쨌든 더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대번 플러스 인건까지 땡깁니다. 와, 시장이 생각보다 강해요. 강하다면 좀 이상하고, 말이 표현이 이상하고요. 추가 하락하지 않고 갭 하락 이후에 땡겨 올립니다. 혹시 방송 듣고 계신 분이 제가 NC4 이래 같이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혹시 따라 사는 거 뭐 잘못됐다 할 수는 없는데 그 정도 파워? 그 정도 파워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기다려 보십시오. 언젠가는 그 정도 파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요. 언젠가는 그래 될 겁니다. 그죠? 언젠가는. 자, 카카오도 역시 참 좋은 주식 맞네. 이거 들어 올립니다. 포인트가 살만한 자리는 맞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빠졌다가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그에 비하면 LG하면 시원찮죠. 왜? 테슬라가 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LG와 분봉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밑으로 무너질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은 봐야 돼요. 일봉으로 보면 됩니다. 오일선 무너뜨림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카카오는 괜찮다 라고 말씀 아침에도 드렸습니다. 토하기 싫어서 그냥 던지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끝났다, 다 던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분명히 NHN 한국사이버결제 플러스권 전환, 이건 안 던졌어. 그죠? NC소프트도 안 던졌어. 2% 가까이 가려고 폼 잡고 있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냥 적당히 올라가면 이거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 훨씬 높다 생각합니다. 너도 가수인가 아니고 나도 가수, 나는 가수인가? 야, 이거 뭡니까? 플러스 전환. 야,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런 거 다 오픈하면 안 되는데 원래. 그죠? 여러분들께 도움 좀 되라고 일부러 오픈도 해드리고 합니다. 아침에 NC소프트 4 한 거 들었죠? 사자마자 1.5% 갑니다. 사자마자 1.5% 간다고요. 그죠? 어저께는 수젠텍, 그죠? 바로 날라버립니다. 그 전날은 OCI 4, 10% 딱 날랐습니다. 다 들으셨죠? 아침에 들은 사람 7번 눌러. 예, 이야. 몇 명 누른가 한번 볼게요. 나 죽지 않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카카오 이런거. 자, 언택트 쪽으로 다시 매수세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반등 구간입니다. 반등 구간이라서 그래요. 먼저 좀 조정 받고요. 네이버 와 한방에 그냥 들어올려. 그죠? 카카오 이제 다 조정권이에요. 먼저 조정을 받았고, 그죠? 반등권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조정 받았어. 20일에서 다 반등한다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게임주가 약세이다가 지금 반등 시도 나오잖아요. 강하게 조정 받았어 이거는. 그러면 바이어도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슬슬슬슬 횡보 조정 받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거든요. 밑으로 이렇게 팍 안 쳐지고 어느 순간 퍽 하고 매수세 들어오면서 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빠른 순환매 들어옵니다. 좀 올라갔다 싶으면 잽싸게 매도 치는 것 같고요. 누가? 특히 기관이. 그죠? 좀 올랐다 싶으면 잽싸게 던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왜? 시장이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니에요. 그죠? 이 흐름을 보면 그렇거든요. 위로 강하게 못 치고 가잖아요. 왜? 자꾸 올라오면 때리거든. 누가? 기관이. 조금만 올라온다 싶으면 때린다니까. 그리고 좀 내려오잖아요. 삽니다. 그죠? 그거 패턴 반복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패턴도 퐁당퐁당으로 최근에 코스피에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팔고, 오늘 뭐? 들어오네. 퐁당퐁당. 그죠? 그런 패턴도 좀 잘 익혀놓으면 좋아요. 그죠? 일단 다행입니다. 어저께 세상 끝난 것처럼 선물을 뭐 7,000개씩 막 팔고, 그죠? 기간도 5,000억 막 5,800억 팔고 이랬는데 외국인이 받아줍니다. 야, 어메이징. 그죠? 왜 받아줄까? 왜 받아줄까?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 강달러, 약달러 기조다 이겁니다. 1250원 정도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권역이거든요, 환율이.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197원입니다 주식으로 사놓으면 훨씬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비교적 단기 바닥권이거든요. 1900원대가. 여기서 주식을 사서 여기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20원만 올라가 보십시오. 몇 프로입니까? 그죠? 2% 아닙니까? 맞죠? 1000. 그죠? 여러분들 그냥 2% 하니까 우습죠? 몇백조에 2% 생각해 보십시오. 2조입니다. 100조만 해도 2조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환율이 여기 올라가면 2조를 번다고요. 가만 앉아가지고. 그게 환차익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퐁당퐁당 들어온다고요. 어때? 설득력 좀 있습니까? 설득력 있을걸요.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시장 내려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요.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려오는지, 다시 쳐져버리면 곤란합니다. 야, 이거 뭐 올라갔던 거 한 방에 조지네. 일단 미국 선물이 뭐 추가 하락을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자, 닥터케이의 수익 어저께 현황 가볍게 보고해드려 볼까요? 어저께도 승리. 깔끔하지 못하게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자, 19승 1패 전일도 1690달러 수익 났습니다. 한 번 딱 깨졌습니다. 한 번. 그죠? 15,000달러 수익 중이다 라는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요. 딴 거 아니고 말로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 야,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세게 밀리지? 대단하네. 우리 선수가 이거 종가에 매수했답니다. 자, 지금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위를 잘 뚫고 가야 된다 했는데, 일단 여기 저항권에서 지금 코스닥은 강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지금 아직까지 강하게는 밀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방향성 타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외국인이 플러스권이었는데요, 코스닥이 갑자기 급격하게 때렸습니다. 자, 계속 때리면서 조정폭 크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횡보 정도로 왔다갔다 할 것인지는 외국인 손에 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기관은 오늘도 100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패겠다 이겁니다. 기관은 이 기조 잘 안 바꿔요. 아침에 딱 팔겠다 딱 이렇게 딱 넣으면요, 잘 안 바꿔요. 외국인은 팔다가도 사고 이런 경우 많이 나오는데요, 기관은 잘 안 바꿉니다. 오늘 기관은 오늘도 매도입니다. 참 정신 못 차리게 하네, 그죠? 자, 저는 마음이 편안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 이것보다 한 10배 더 빠른 거 하기 때문에, 그죠? 해외 선물 크루도일 트레이드거든요, 닥터케이는요. 이거보다 한 10배 빠른 거 팍 움직인 거 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동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경험이 많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막 휘저어버리면 마음에 혼란이 막 옵니다. 평정심 깨진다 이거죠. 그래서 뭐 버텨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도 쉽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상당히 흔들어 제낍니다. 요점은 흔들어 제낀다 이겁니다. 흔들어 제낍니다. 이거 진짜 카카오를 놔죽지 않겠소네, 이거. 카카오 꽁이 시그널 간다. 이거 안 죽을 모양이야. 이거 안 죽어. 어저께 외국인 크게 들어온 거 봤죠? 이거 안 죽어요, 이거. 인버스는 그냥 들어갑니다. 시장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인버스 들어갑니다. 자, 엔소프트 더 빠지기보다는 반등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도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1인데 게임 1인데 더 박살난다고? 한 번 더 박살나봐. 더 사줄 테니까. 저 셀게도 외국인 매수세 슬슬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것도 좌측 하단에 보이시죠? 그냥 쓸어 담고 있습니다. No problem. 여러분들 좋아하는 명품 백 있죠? 그런 거 살 때 결제, 그죠?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체결한 명품 회사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나 죽지 않겠어. 딱 합니다. 나 죽지 않겠어. 그죠? 자, 일단은 바람직한 것은요, 외국인이 고스피를 사준다 이겁니다. 같이 패대기 쳐도 시원찮을 판국에 사준다 이거지, 뭘 사겠냐 봤을 때 카카오 이런거 살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집계가 확실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30분 되면 나오거든요. 카카오 같은거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요. 코스닥도 흔들어 제끼다가 다시 매수 전환 시도하려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 다행히 반등 시도 나옵니다. 미국 선물은 크게 변동성 보이고 있지 않는데 독자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좀 독자적으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 아까 다우 선물이 0.01인가 0인가 그랬는데 0.10으로 이제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더 안 빠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일단. 아, 눈 아파. 봐야 될 게 많으니까 눈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좀 전에. 지수 들어올립니다. 인버스 청산합니다. 5% 남기고 청산합니다. 본전 근처에서. 야, 먹었을 때 뭐 챙기지, 시장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프레시 팔런스 노? 아, 눈 아파요. 아, 죽겠어요 지금. 어제도 새벽 3시 넘어가 잤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아파요. 일단 임무를 완성한 겁니다. 임무 완성. 그죠? 이 포트폴리오들 끌고 오는데 위험을 부담해준 임무는 완성. 자, 시장이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 그리고 어디가 주도주인지 한 번 더 확인됐습니다. 언택트가 주도주예요. 언택트가. 자, 빠르게 빨갛게 돌아서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 빨갛게 변하고 있고요. 폐기물 강세 더 유지되는 것 같고요. 자동차 강세입니다. 야, 현대차 강세야. 현대차 닥터케이가 적립식, 나만의 적립식 펀드 할 수 있다는 종목이 현대차거든요. 한 달 샀을 때 한번 봐라 그랬습니다. 위입니다. 위. 저는 없는 이야기는 안 해요. 중장기 가능하다 했던 종목은 전부 다 위입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현대차. 그죠? 그만큼 남발하네요. 딱 진짜 중장기 해도 될 만한 자리다 딱 싶을 때 중장기 가능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은 전부 다 위에 있습니다. TV를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있는 교수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어쨌든 자신의 삼성전자 매매의 내역을 보고를 한 게 있더라고요. 5% 이상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죠? 분할해서 들어간다 이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200, 300, 100 이런 식으로 괜찮은 종목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만한 위치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죠? 내지는 고점에 대개 있지 않은 1등주 있죠. 그 섹터에서 그런 종목은 한 달에 한 번씩 사 들어가면 나중에 밑에 있을 확률보다는 위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제시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요, 조선주도 여기 밑으로 확 꼬꾸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조선주도 뭐 적당하니 분할 매수 지금 당장 말고요, 여기 밑으로 강하게 깨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럼 분할로 한 번, 적립식으로 두 번, 이런 식으로 세 번 이렇게 사 들어가면 빠진다 하더라도 단가 적당하게 되고요. 현대건설 이런 것도 이거 밑으로 확 꼬꾸라지기보다는 적당히 돌아설 겁니다 아마. 그죠? 이마트가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이제 이마트가 확 꼬꾸라졌다가 턴어라운드 직전이에요.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구조조정들을 마트나 이런 부분 하고 있고, 시경하든 이게 이마트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마트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노 브랜드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축소하고 앤드 매장 1층을 다른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첨가해서 사람들 모이게, 단순한 물건 사러 가는 데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서 탈출구를 한번 모색해 보겠다. 비단 이마트뿐만 아니라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이거 중장기 하면 이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연봉을 한번 볼까요? 이거 완전 최바닥이잖아 지금. 그죠? 분할 매수 천천히 한 달에 한 번씩 사 들어가면 적립식 펀드 가능하다. 여기 딱 적어 놓을게요. 11만원 메모 입력. 오늘 2007 24 11만 2천원에 중장기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볼게요. 밑으로 개박살이 나 있는지 적당히 올라가 있는지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 이런 거 꼭대기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 신풍제약 이런 거 꼭대기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 이런 거 덥석 안 산다 이겁니다. 그죠? 산 사람 있으니까 거래됐을 거 아닙니까? 자만한 홍콩 가요. 홍콩 갑니다. 그렇다고 밑으로 팍팍 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돌아서는 초입에 딱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수 생각외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딱 청산해버리죠. 인버스 딱 청산해버립니다. 그죠? 5% 남았습니다. 5% 남겨둬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지수가 다시 무너진다 싶으면 오늘 팔았는데 다시 사놨습니다. 지수 강하게 반등할 것 같거든요. 딱 아까 폼이. 그러니까 딱 인버스 던지고 종목으로 딱 교체하고 5% 남겨도 왜 이렇게 다시 쳐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팔았는데 이게 쳐지죠. 다시 사놨습니다. 선물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죠? 다행히 시장이 안 죽어요. 그거 딱 간파하고 인버스 던지는 겁니다. 외국인이 사들어오잖아. 그죠? 상당히 고급 내용들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야지. 슈퍼챗 쏘라는 줄 알았죠? 쏘아주시면 좋고, 그죠?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닥터케이를 코치로 임명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한 것보다 100번 낫다 생각합니다. 카페 링크 걸려있으니까 들어가서 아까 저의 수익률은 보여드렸고, 우리 팀원들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페 링크 걸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팀케이 수익 공개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젠텍, 카카오, 수젠텍 9%, 그죠? 카카오 2.5%, NHN 한국사이버협재 4.4%, 그죠? 수젠텍 확인됐죠? 여기 보시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 더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해야 되니까 못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중장기라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대신해서 보초 서고 있는 겁니다. 카톡으로 리딩합니다. 카톡으로. 오종이 반갑. 그러니까 일하시다가 카톡 딱 날라가면 뭔가 매매를 해라고 하는가 보다 보고, 팔 거 있으면 팔고 살 거 있으면 사고, 투자도 적당히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자금 규모 좀 되시는 분들 50만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잘 팔아가지고 몇천만원 이득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그죠? 몇백에서, 그죠? 애드님 반갑습니다. 야, 애드님은, 그죠? 잘 지내십니까? 자주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제, 카톡이 남아있으니까. 그죠? 못 지우겠어요. 안 지웁니다. 다른 사람 다 지워도 안 지웁니다. 안 지우고 있어요. 그죠? 왜? 초창기 멤버인데. 항상 건강하시고요. 자, 생각보다 시장이 안 죽어요.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죠? 재밌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상황하고 미국 상황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뭔가 하면요, 미국이 어저께 나스닥이 2% 빠져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와 많이 빠졌네 이렇잖아요. 뭐 때문에 빠졌다? 그동안 미친듯이 올라왔던 아마존, 그리고 뭡니까 테슬라, 이런 애들, 애플, 이런 애들이 조정받은 거거든요. 그죠? 뭔가 큰 데미지가 있는 이슈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걔들은 차익 실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왜 어저께 미국이 2%나 빠지는데도 우리는 안 빠지고 끌어당길까? 이걸 빨리 판단을 해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언택트,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들은 슬슬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그죠? 지금 기존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언택트가 조정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재반등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걔들의 여러가지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봤을 때 살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죽어요. 카카오 같은 것도 어저께 쫄아가지고 만약에 팍 빠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팔았는데 잽싸게 다시 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어 아까. 그죠? 왜? 그냥 안 했어. 카카오 추가. 그죠? 카카오 눈치 빠른 분은 봤지만, 그죠? 카카오 신용으로 산호 딱 했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 판단 빨리빨리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인버스는 던지라 그러고, 그죠? 안 죽일 모양이다. 사고 싶은 생각이 많은 모양이다. 외국인 사 들어오네. 같이 사자. 사 들어간 겁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추가했거든요. 뭐? 인버스 던진 거 가지고 카카오, NHN 한국사이버결제 추가해버립니다. 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그죠? 카카오는 신용사라 그랬습니다. 신용. 그죠? 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저께 미국 빠졌다고 놀란 가슴, 그죠? 뭐 보고 놀란다고, 그죠? 흔들흔들 할 때 이거 다 던진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누가 어떻게 하고 있다?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 찾고 괜찮은 것 같으면 추가로 더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량 틀리는 거지. 그죠? 외국계 순매수 현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이거 순매수 상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들으려 한다는 기조가 한 번 더 확인된 것 같아요. 퐁당퐁당으로 삼성전자, 네이버 사들어옵니다. 현대차도 사들어와요. 기아차도 사들어옵니다. SK하이닉스, NC소프트까지 사들어오고요. 셀트리온, LG전자, 하나솔루션, 오리온, 기존에 이슈가 있는 쪽만 사들어옵니다. 현대건설도 괜찮다 그랬어 분명히 아까. 그죠? LG하고는 부담스럽다 했잖아요 제가. 그죠? 팔고 있습니다. 카카오 파네. 파네. SDI. 삼성전기.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코스닥. MCNEX, JYP, JYP야 리노공업. 자, 여러분들 뭐 많이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요. 자신이 딱 뽑아놓은 종목군에서 매매하면 돼요. 언제까지?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슬 관심 있는 권역입니다. 조정 좀 받았거든요. 최상단에 있습니다. 여기거든, 여기. 줄 딱 끊었거든요. 여긴 안 보입니다만, 여기 딱 전고점, 돌파된 전고점, 딱 조정받아 뭐다? 지지. 근데 한 번 더 쳐지면, 한 번 더 8만원대 쳐지면 관심 있어요. 최대한 밑에 잡아야 돼요. 코스닥 땡겨 올립니다. 코스닥 땡겨 올려요.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카카오 %는 깨진다 생각하고 들고 가야 되겠어요. 인버스가 추가로 더 치고 가면 깨지거든요. 이제 5원 빠졌어. 많이 빠졌죠. 0.1% 빠졌습니다. 아, 5%는 들고 갈랍니다. 들고 가요 그냥. 그거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보험이에요. 자, 미국 선물이 이렇게 조용한 건 참 보기 드문 광경이네요. 그냥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횡보하고 있는데 끌어당깁니다. 그죠? 플러스 만들었어요. 코스닥은 선물을 외국인이 사줍니다. 현물도 830억 들어와요. 코스피. 자, 최악의 상황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악의 상황 아니다.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은 조금 상승합니다. $1,200. 일본 계정 상황 0.58밖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는 것도 저는 더 신빙성을 가지겠습니다. 아, 미국 나스닥 흔들리는 거 걔들 그냥 차익 실현 좀 나온 거야. 뭐 되게 시장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최근에 아침에 개장 전 방송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8시 전에는 올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로딩 되면 꼭 한번 시청해 보시라고 권유 드리겠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